네, 오늘 하루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김경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자, 전두환 표창장 논란. 문재인 전 대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표가 오늘 경선 TV 토론회에서 자신의 인생 철학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특전사 시절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시 전두환 여단장에게 표창을 받았다고 했는데 발언 들어보시죠. 네. 여단장이 아까 말씀하셨던 전두환 장군 그때 그 반란군에 맞으면 이제 가장 우두머리였는데 제가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도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의 어떤 국가관, 안보관, 애국심 뭐 대부분 이때 형성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니까 훌륭한 군인이었다. 이게 자랑하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왜 논란이 된 겁니까? 네, 토론회에서 문 전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자 최성 고양시장이 곧장 그런 표창은 내다버리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네. 안희정 캠프의 박수현 대변인은 과도한 안보 컴플렉스에 걸린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광주와 호남 민중들에게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 대변인도 전두환 표창장이라도 흔들어서 애국보수 코스프레라도 할 생각인가 본데 그렇다고 안보 무능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홍라이 가슴 찢어진다. 홍석현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홍석현 회장이 중앙 썬데이 인터뷰에서 홍라이 이재용 모자의 불화설을 부인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이 홍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 후 홍라이 여사와 홍 회장이 삼성 실권을 줄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누이가 카톡을 보냈는데 가슴이 찢어진다고 하더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 불화설이라는 게 이제 최순실 씨가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홍 회장은 확인해 봤더니 최순실이 그런 얘기를 한 건 사실이더라면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 옆에서 국정 개입을 했다는 게 슬픈 일이라고 했습니다. 네. 홍라이 이재용 모자와 관련해서는 아들은 후계자이기 때문에 더 혹독하게 훈련시킨다며 이건희 회장도 홍 여사도 아들에 대한 사랑은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만난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 그러니까 윤영아 변호사라는 얘기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주일째 삼성동 자택에 칩거하면서 가장 오래 마주한 손님은 유영아 변호사였습니다. 네. 유 변호사는 15일, 17일, 1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7시간가량 머물렀습니다. 예.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 날짜 통보를 한 15일에는 2시간 10분쯤 머물렀고 예. 17일에는 6시간, 18일에는 약 8시간 동안 사저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검찰 소환 조사를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많이 만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윤 전 추 행정관이 두 번째로 많이 만난 겁니까? 네, 청와대 퇴거 당일에도 수행했던 윤 행정관은 휴가를 내고 14일과 16일, 17일, 18일 등 최소 4차례에 걸쳐 사저를 출입해 10시간가량 머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방문 시간이 아닌 횟수로는 미용사 정송주 씨가 가장 자주 삼성동을 찾았습니다. 예. 이 정 씨는 14일부터 오늘까지 엿새 연속 사저에 들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경화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